자, 요 필지는요, 신축을 하기에는 좋은 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신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아, 예, 지금 네. 그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 네네.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게 단독주 나중에 신축으로 지어서 네네.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 오늘은 월세 질문이 많으시네. 네네. 네. 예, 몇 층까지 지을 가능한지. 수 있고, 몇 평까지 가능한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예, 주소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아, 여기 예. 지금 대지가 그럼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대지가 32평인가 30평인가 32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평대다. 단독주택의 대지는 30평인데 향후에 이제 신축이 되면은 한 어느 정도 신축이 가능할지 예.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도 궁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지도를 보고, 예, 대표님께서 한번 답변 주실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아, 예, 예. 예, 여기 지금 2층에는 지금 조립식으로 또 올려놨네요. 아, 네네. 예, 그 컨테이너로. 컨테이너. 예, 예, 지금 컨테이너 박스 올려놓고 1층에 지금 단독 들어가 있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주변이 뭐 그냥 저층 주거 지역이네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대지가 30평이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는 여기 지금 그 용인 경전처의 김양장역. 예, 김양장역 네. 거의 근처네. 그죠? 네. 예. 아, 예. 자, 이거 근데 매수를 하신 이유가 뭐 신축하시려고 매수하신 거, 나중에 월세 받으려고? 그 이제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살면서. 예. 이제 거의 이제 주거지로 살 건데. 네. 나중에 이제 또 이제 3층인가 4층까지 올려서 세바다 한층만 세바다 더 쓰려고. 월세로. 알겠습니다. 월세 없죠. 자, 우리 시청자님,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다라는 거는요. 예. 집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건폐율하고 이제 용적률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충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랑 이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예. 아, 예. 제가 이제 일반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자, 예. 요 필지는요, 신축을 하기에는 좋은 필지가 아닙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축을 하려도 땅 모양이 이뻐야 되거든요. 어, 예. 예, 근데 땅 모양이 지금 마름모잖아요. 그죠? 예. 땅 모양이 마름모기 때문에 나중에 신축을 하더라도 여기 가각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땅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라는 거죠. 활용을. 아, 예, 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이제 신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의 대지는 확보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지가 30평이면 여기가 지금 보니까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거든요. 예, 2종 일반 주거. 2종이네요, 예, 2종. 예, 맞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데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건폐율이 60%예요. 네. 그죠? 네, 네. 건폐율이 60%. 지금 2종에서는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이제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뭐 맥스 250%까지인데. 자, 예. 그러면은 자, 여기 30평짜리 땅에 건폐율 예. 60%하면 18평짜리 올릴 수가 있는데. 어, 예. 자, 근데 거기에서도요. 땅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건폐율 다 못 찾아먹어요. 일단은. 아, 그런가요? 예, 건폐율 다 못 찾아먹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충수를 오른다고 하는데, 충수 오르려면은 코어가 있어야 돼요, 코어. 코어가 뭐냐면, 네. 계단실이 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코어라고 해요. 예. 아, 네. 그럼 코어도 빠지죠? 그죠? 자,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이 10평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바닥 면적이 층당. 아, 네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신축을 하기에는 대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대지가? 예, 그러면 여기를 신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옆 네. 주변에 땅을 예. 매입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 땅은, 옆에 놀고 있는 땅이 하나 있죠. 예, 놀고 있는 땅들을 매입을 해서 네, 신축을 네. 하시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아. 전체적으로 땅 모양 자체가 네모 반듯하지가 않고 안 좋아요, 네. 땅이요. 예, 땅이 좋은 땅은 아니고. 예, 좋은 땅은 안, 아니 딱 봐도 제가 볼 때도 이게 마름모 땅인데요. 아. 예,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는 주변에 뭐 아파트도 조금 보이고 여기가 저층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죠? 어,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용인 경전철 라인이고요. 어, 맞아요. 여기가 향후에 뭐 택지로 개발하기에는 너무 섹터가 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로 개발되기는 좀 어려워요. 예. 아파트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막 미래 가치가 아주 좋은 땅은 아닙니다. 예.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마지막 저기 3층까지 뛰면 실평수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거 건축사한테 여쭤보시죠. 아, 왜냐면 그게 틀려요. 왜냐면 이게 네. 반듯하면은 아까처럼 네. 그 건폐율이 60%다. 그러면 아까 뭐 80평이다. 그러면 68에 48, 48평이 나오는 건데 이게 네네. 반듯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네모나다 보니까 이런 건 네. 이제 아까 건축 설계사들이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몇 평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는 네. 제가 한번 정리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예. 그냥 건축사한테 가서요. 예. 간단하게 그냥 규모 검토 한번 해보세요. 몇만 원 안 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